자, 그럼 선생님이 글자를 보여줄게요. 어디라도. 저기 우산꽂이 있는데. 자, 글자 보이면 글자 이름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P. O. O, 드디어 I. U, O. Y. T도 O. T도 그다음. R, 그렇지. R도 오케이. E, O. W. G? K, 얘가 G야. 얘는 뭐였더라? Q. 에이, Q하고 P하고 헷갈리는 친구들 많아. 오케이, 선생님이 막 연달아 보내줄 테니까 P인지 Q인지 빨리 얘기해야 돼. Q. 이게 뭐라고? P. Q인데요. Q는 구처럼 생겼어. Q는 구처럼 생겼어. 알겠어요? 구처럼 생겼죠? Q는 구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얘가 Q였고요. 얘가 뭐였다? P. 오케이, 계속해서. C. D. F. G G. 그렇지, 얘가 G야. H H. 오. I 얘가 뭐예요? 얘가 아이고, 얘는 뭐였더라? 아이 아니고 J야, J. J. J야, J.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이고, 한글이 찍혔네. K K. L. L I 그렇지, 이건 대문자 I야. 오케이, 얘는 소문자 L이에요. 대문자 L은 이렇게 생겼죠. 이둘다 L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도 헷갈리면 안 돼. I, L, L이네요. I, L, L. 뭐 이렇게 써볼까? 좋아. I, L, L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V Z, X X. V V, 그렇죠. 윈니가 아랫니스로 스치면서 V. 그렇지, V, 그렇지. V B, 오. N, 니은 소리 갖고 있는 N이야. N. 그다음 M, 그렇죠. 미음 소리 갖고 있는 M이야. 오케이. 자, 이제 대소문자 막 섞을 거야. 자, 오늘 주 뭐야? 전부 다 괜찮았는데 J만 헷갈렸어. J하고 I가 아직 헷갈리는 것 같아. 오, 근데 지금 준호가 내 준호란다 자꾸. 선생님 준호랑 얘기하고 있어 갖고 헷갈리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전에는 틀렸는데 이번에 맞춘 게 뭐가 있냐? I, T. 좋아. 전에 틀렸는데 이번에 I랑 T랑 그다음에 뭐죠? R, 그렇죠. E도 저 처음엔 틀렸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붙어 있으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 얘는 뭐다? P. Q, 구처럼 생긴 Q. 그다음에 얘는 J. G, G. 알고? 얘는 J랑 G, 그지 같은 G였어. K, Q, 그 다음에 G. 그럼 얘는 뭐였더라? 그렇죠. P하고 B하고 소리가 내는 방법이 똑같고, 오른쪽 배가 둥글룩해. 자, P하고 B는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아. P.
B, P, B 입술을 붙여대면서 그래서 둘다 똑같이 오른쪽 배가 볼록한 것 같아. PB. 그 다음에 얘는 Q, G. 자, 이제 힌트 다 지운다. 오케이.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자. 재우가 A에 7 공부했어야 됐는데요. A에 7. 자, 알파벳 한번 불러주세요. 알파벳 어떻게 된다? I. 그럼? A. M. 얘 아이 아니라니까? 얘가 아이라니까요? 꼬리가 내려가 있으면 JAM이지 IAM이 아니네요. 이게 IAM이죠. JAM이야. 자, JAM 무슨 소리 내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배운 거니까. Jam. 뭐래요? Jam. Jam 이 Jam. 그러면 얘가 글자 이름이 뭔데? J인데 J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요? G. 그래도 J가 아니고요. 다음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전에도 가르쳤는데 네 가지 소리 뭐가 있었더라? 와우. 그렇죠.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에아힘 빠졌어. 그렇죠. 그 중에서 뭐가 됐지? 그렇지. 애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쬐. 쬐. 그 다음에 이 글자 이름이 뭐니까? M이니까 M 무슨 소리 갖고 있다? 무. 오. 그렇죠. 무. 합치니까 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일로 불러주세요. 제이. 뭐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냥 제이 하면 돼. 제이. 손가락을 이렇게 쓰면서 글자 이름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쓰면서 내가 무슨 소리 했더라? J E 손가락을 이렇게 책상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쓰면서 내가 이 글자 쓰면서 무슨 소리 냈더라 생각하면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T죠 T 그래서 알파벳 이름 JET JET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요? 자 J가 내는 소리 가르쳐줬죠? 자 Jet. 뭐래요? Jet. Jet. 오케이. J가 무슨 소리 낸다고요? 착하게도 소리 하나밖에 없어요. G. 자,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그래서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이, 에, 어 중에서 뭐가 됐죠? 그렇죠. 에가 됐죠.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쨔. 오케이. 그러면 T는 무슨 소리네요? 그렇죠. 그럼 합치니까? 쨔. Jet. 얘는 뭐였더라? 잼이었죠. 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Jet. Jet. Okay, 그 다음 알파벳 불러주세요. J. P. 그렇죠. JUMP. JUMP.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지 패드로 공부했는데 무슨 소리 내는가요? 점프. 오케이. 그래서 제이는 착하게 계속해서 무슨 소리 냅니까? 소리 하나밖에 없어요. 쯧.
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가르쳐줬는데 뭐였더라? 유우어였습니다. 유우어. 오케이. 유우어 중에서 뭐가 됐죠? 그렇지. 오. 제우 잘 찾는다. 저 M은 M. 지금 몇 가지 소리가? 점. P는 무슨 소리네요? 그렇죠. P니까 P 소리 냅니다. 합치니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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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였더라? 그렇지. Jet. Jet. 뭐였더라? 그렇지, 점프. Jump.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재우가 뭘 이제 해야 되냐? 이제 선생님이 이런 거줄 거예요, 앞으로. 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 뭐라고 써, 무슨 소리 내는 거 써놓은 것 같아, 이거. Jump. 점프. 그러면 재우는 이 시험지를 보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 점프 쓰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키, 키드. A lake.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같이 살펴본 게, 이거 살펴봤네. 이거 무슨 소리예요? Jet. 이거 어떻게 쓰면 돼요? J, E, T였죠, Jet. 이건 뭐였어요? Jam. Jam은 G, E, Jam.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파벳부터 일단 빨리 떼야 되겠죠. 오늘 조금 헷갈리는 거, I 하랑 J랑, 그다음에 G랑 Q, P, P, Q 헷갈리는 거 있었고요. I랑 J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자, 쓰기 숙제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제 완벽하게 다 떼봅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